요즘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영양소 성분에 대한 종류도 많고 제품도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또 이런 걸다 챙겨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 먹어야 할 건강기능식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꼭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 딱한 가지 말씀드리고 왜 이건 꼭 영양제로 챙겨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인 누구든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수많은 영양제 중에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의사인 제가 꼭 이걸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많이들 놀라셨죠? 비타민 C도 아니고 뭐 종합 영양제도 아니고 오메가3도 아니고 왜 비타민 D냐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왜 유일하게 이것만은 꼭 영양제로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D는 음식으로는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D가 가장 많은 음식이 정어리 같은 생선인데요. 물론 뭐 버섯과 같은 식물성 음식에도 또 있습니다만 들어있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매일 보충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식생활로 볼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햇빛이죠.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음식보다 햇빛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그냥 쬐면 안 되고요. 반드시 피부를 노출시켜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대로 비타민 D를 만들려면 햇빛이 좋은 날에 민소매 상의를 입고 반바지 입고 최소한 15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 4회 정도를 꾸준히 1년 내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내내 우리나라에서 햇빛을 쬐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불가능하고요. 또 장마철에는 햇빛을 쬐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햇빛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음식으로도 안 되고 햇빛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 즉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해 보았는데요. 영양제를 먹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늘 밖에서 일을 해서 햇빛을 너무 많이 쬐거든요. 분명히 정상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햇빛에 타서 까맣게 그을려 있어요. 그래도 검사해 보면 다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얼굴만 햇빛을 쬐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피부를 많이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으니까요. 또 선크림 열심히 바르시죠. 그러면 아무리 햇빛을 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비타민 D 영양제도 안 드시고 있는데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싱가포르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지난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햇빛으로 비타민 D 합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햇빛을 1년 내내 쬐기 위해서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으로 일광욕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겨울에도 옷 벗고 편안하게 일광욕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되지 않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자외선 종류 중에서 UVB가 주로 비타민 D 합성을 하는데요. 이 UVB는 유리창을 투과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UVA가 잘 투과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합성에 중요한 UVB는 안 들어오고 오히려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UVA만 투과되기 때문이죠. 이런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타민 D만은 음식으로도 또 한국에서는 햇빛으로도 충분히 합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영양제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비타민 D 영양제 추천해 달라고 댓글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드리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동환 TV 구독자 소통 밴드 권행모가 있는데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권행모 밴드 링크가 있습니다.
권행모 들어오셔서 질문 게시판에서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밴드에서는 비밀 댓글 기능이 있어서 비공개로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요. 권행모 밴드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 자주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권행모에서 공동구매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밴드 회원님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밴드 가입하시고 나서 설정 안에 내설정 들어가셔서 푸시 알림 받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공동구매 진행할 때마다 보내드리는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타민D를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도대체 비타민D가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거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비타민D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D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영상들 제가 이 영상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챙겨 먹어야 할 영순이 영양제 비타민D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비타민D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